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이사님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래도 어제 미국 시장이 뭐 나쁘지 않게 끝난 것 같고요. 오늘 네. 우리 시장은 내일 어린이날 앞두고 좀더 희망과 꿈에 차도 되겠죠? 왜 물어봐야지? 왜안 물어봐? 아, 어렸을 때 참. 아, 맞다. 어렸을 때 네. 어린이날 뭐 하셨는지 말씀하시죠? 어린이날 초등학교 때. 네, 저뭐 일부에서는 뭐저 아, 어린이날. 네, 어린이날 그 부모님하고 그랜저 타고 어디 놀러 갔어요? 예? 그때는 자연농원이었지, 이름이. 자연농원? 네. 아, 지금 에버랜드인데. 자연농원 자유이용권 같은 거. 자유이용권이 있었는지 그때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무튼 예. 그때 거기서 아, 부모님 몇번 손잡고. 갔었던 것 아, 같아요. 역시 다르네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예. 잘 사는 사람 다릅니다. 우리 쪽은 아니에요. 예, 구티가 나잖아요. 예. 아, 그러다가 어려워졌나? 네? 뭘 뭐, 어려워요? 어려워졌다고 나한테 그랬거든. 아니, 그 어려워졌다는 기준이 우리 기준이랑 다릅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 나 택시 IMF 타야 되는데 때 택시비가 조금 IMF 때 IMF 때 네, 저 택시 타야 되는데 택시비 없는 게 그게 어려워지네. 네, 하여튼 우리 염승환 이사님 또 내일 어린이날 아니겠습니까? 네. 네, 행복한 또 하루 보내셔야죠. 네. 네. 자, 일단 그러면 장이 이제 곧 시작될 것 네. 같습니다. 장부터 한번 볼까요? 네, 오늘 뭐 좋은 출발 볼것 같습니다. 그 지금 한 20초 남았는데 코스피가 2693포인트, 13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시작 한0.5% 가까이 오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4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한0.4% 가까이 좀 반등하면서 좋은 출발 좀잘 보여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AMD가 좀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AMD가 워낙 또 좋은 실적을 발표해서 오늘 국내 증시에도 좀 훈풍이 불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코스닥에선 5G 통신 장비가 좀 급등 출발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어제 수주 얘기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뉴스로 코스닥에선 이제 장비 회사들이 좀 상승을 좀 이끌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시장 출발을 좀 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0.6% 올랐고요. 삼성전자가 0.7% 강세로 일단 좋은 출발 보여줬고, SK하이닉스가 0.9%, 또 네이버가 0.3%. 네. 오늘은 5G의 날이군요. 네, 뭐 어제 수주 했잖아요. 네, 수주가 어떻게 민우 괜찮아? 민우는 조금 뭐 성에 난처합니다. 네. 다산 쪽이 괜찮습니다. 아, 그래. 네. 뭐 통신 장비. 아, 15% 지금. 네. 네. 뭐? 다산 15% 올라가고 있잖아요. 10%. 네. 아니, 저한번갈때 그렇게 가요. 저는 막 2% 네. 올랐다가 0.6% 빠졌다. 이거 너무 답답하더라고. 한번 네. 15빵 가고 뭐 떨어질 때도 좀 시원하게 떨어지고. 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그리고 RF는 어떻게 됐나? RF 한번 네. 볼까요? 오늘 뭐다 괜찮은 것 다 같은데요, 저 괜찮겠죠. 분위기. 네. 분위기. 어디였나? 그리고 봐봐. 300 몇십 분 커피 쏘고 그러니까 복이 오잖아. 아유,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 오늘 하기로 했죠? 9시 40분에? 뭘요? 아니. 아, 9시 42분까지 4만 분이 계시면 그때 우리 김프로님이 커피 빵빵 200잔 쏩니다. 니 맘대로 올리니? 네. 자, 펄어비스도 올라가고 있나요? 네. 네, 고맙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이제 지금 14포인트 올라서요. 2694포인트 기록하고 있고, 0.5% 정도 올랐습니다. 상승 종목이 441개, 네. 하락 종목이 267개고요. 코스닥은 4포인트 올라서 911.72포인트인데 0.46% 올랐습니다. 상승 종목이 794개, 하락이 389개 정도로 뭐 어제처럼 좀 상승 종목이 많은 그런 좋은 출발 보였고요.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일단 출발이 좋은 기업이 그 코오롱인더 예, 이 코오롱이요. 회사가 좀 사실 여러 개 화학 사업 하는데,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화학이 아니고 골프 의류에서 매출이 엄청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골프. 예. 이 코오롱 패션을 갖고 있어가지고. 네. 원래 이제 저 코오롱 그룹의 이동찬 저 선대 회장이 우리나라 골프 그 협회장을 오래 하셨어요. 예. 그리고 골프 이제 재벌 그룹 중에서 골프를 가장 잘 치는 아, 그래요? 이웅열 회장 지금 물러났지만 네. 예, 거의 언더파 치시는 분이죠. 네. 저 천안에 가면 우정힐스라고 네. 거기 가면 딱 챔피언 딱 등록이 돼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최고죠. 그냥 도전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출발이 상당히 좋고요. 한 3% 네. 어제 실적 나왔고 한솔케미칼이 3.8% 한솔케미칼 아유 정프로의 날이구만. 정프로의 날이야. 아 이런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기업인 여러분 여러분이 기업인. 영웅입니다. 오늘 징징쇼 폐지 호호쇼 하하 좋았어. 네. 한솔케미칼 네 그래서 오늘 한 지금 4.3% 정도 반등해주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1%, LG이노텍, 삼성SDI, HMM이 이제 각각 1% 이상씩 반등을 좀 잘해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건설기계 회사 두산밖에 또한 2% 가까이 고르게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하락하는 이제 기업은 오늘은 그 LG생활건강이 1.7% 정도 빠졌고 호텔신라가 0.7%, FNF가 0.3%. 그래서 그 약간 이제 중국 관련된 기업들 소비주죠. 중국 소비주는 오늘 좀 오전에 일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제 좀 셌던 한국항공우주도 오늘은 조금 차익매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내외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 좀 제외하고는 코스피 굉장히 좀 견조한 편이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그 5G 장비의 그냥 날인 것 같습니다. 에스테크가 9%. RFHIC가 7%, 에이. KMW가 7% 아우, 그렇습니다. 정도 올랐고 에코프로비엠도 실적 발표했는데 이제 증권사에서 호평이 좀 쏟아져서 오늘 완전 내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니네 내가 5G 삼형제 내가 너네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니. KMW, RFHIC 저 다산 네트워크 아, 나 정말 이 친구들 때문에 내 주식이 그때부터 하여튼 뭐가 꼬였어요. 네. 그래갖고 아, 저 정말 몇 년을 내가 지금 고생했는데 이제는 뭐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다산은 22% 올랐네. 아유, 상한가 가야죠. 상한가 가야죠. 나도 상한가 한번 맞아봅시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번 상한가 맞아봅시다. 여러분, RF에 한번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래. 아, 이제 다산, 아, RF, 다산이 만약에 상 가면 네. 거의 한 33% 안쪽으로. 자 방송합시다. 아, 방송. 지금 여기가 개인 방송입니까 지금 정프로? 샘나면 어쩔 수 없는.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매드팩토도 오늘 3% 정도 올랐는데. 매드팩토? 예. 네. 매드팩토. 오늘 그 매드팩토. 신한금융투자의 그 애널리스트 분이 신규로 매수 보고서를 썼어요. 그래서 아니 저 여미사님도. 예. 네. 네? 시황을 좀 객관적으로 좀 다른 종목들 위해서 뭐 정프로 이제... 종목 위주로만 이렇게 추정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 이거는 여미사님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막 네. 오른 친구들 변화가 큰 친구들을 얘기하다 보니 다 정프로 종목이네. 네, 그러니까 코스닥 150 안에 어떡합니까?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상승률 상위만 What 이제... can I do for you?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냥 올라가는 건 아니고 오늘 네? 한 애널리스트 신규 추천이 좀 나왔어요. 보고서 그래서 한번 고맙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좋겠어. 이제 70%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매드팩토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1%거든요 지금. 네, 이제 오늘 70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예. 참고로 목표 주가는 이제 오늘 48,000원으로 계속 좀 올라야 되겠다. 마이너스 얼마요? 목표 주가는 48,000원으로 오늘 아, 보고서 써줬어요. 무슨 꿈이 그렇게 작아? 아니 내가 11만 원 넘게 예. 들어갔는데. 그리고 오늘 이제 심텍도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호실적 나와서 한 2% 정도 네. 올라가고 있고 뭐 대주전자 재료나 LNF 뭐 2차전지 소재도 다 좀 출발들이 좋습니다. 오늘 빠지는 거는 그 자이언트 스텝 2.3% 정도 빠졌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1.8% 정도 하락을 했고요. 반도체 일부 좀 소부장 기업들은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머티리얼즈, TSE 뭐 그런 기업들은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여전히 좋고요. 2693포인트 정도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도 3.69포인트 올라서 911포인트인데 일단 시초가 부근에서 네. 약간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272억 정도 좀 팔고 있는데 어제는 1190억 정도를 샀는데 오늘 오전장에 좀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들도 한 350억 정도 일부 좀 매도가 나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좀 팔곤 있지만 전기전자를 어제부터 좀 사더라고요. 네. 삼성전자도 샀고 그래서 오늘도 사고 있어요. 59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지만 이제 반면에 기관들이 전기전자를 좀 많이 팔면서 약간 그 효과가 상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는 뭐 일단 통신장비가 제일 셉니다. 통신장비 업종이 평균 5.6% 정도 오르면서 네. 강세를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도 오늘 카카오가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좋더라고요. 예, 물론 기대에는 좀 못 미치긴 했지만 그래도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나왔고, 근데 확실히 네이버나 카카오 똑같은 것 같아요. 마케팅비랑 인건비가 급증을 해가지고 개발자들을 못 구하니까 뭐 지금 그 비용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미리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늘 카카오가 3% 가까이 주가가 좀 급등세를 오랜만에 좀 펼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주들이 어제 좀 강했는데 오늘도 좀 강세 이어지는 것 같고요. 전선주들도 오늘 좀 강세고, 또 그 갤럭시 부품 관련된 기업들도 일부 좀 관련해서 좀 강세 보이고 있고, 조선 기자재 업종도 오늘 뭐 동성화인텍이나 한국화학 이쪽이 그 LNG 관련주거든요. 이쪽이 오늘 각각 5%씩 그러네요. 급등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도 오늘 좀 분위기가 좋은 것 같고요. 거기에 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업들 뭐 대부분 다 강세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 좀 강세 보이고 있고, 좀 하락하는 기업은 이제 반대로 최근에 강했던 그 육계주들, 육계 사료 농업회사들은 오늘 좀 주가가 빠지고 있고, 근데 어제 이제 그 동양물산이죠, TYM이 어마어마한 좀 실적을 내가지고 어제 상한가를 갔었는데 그 수출이 잘 되나 봐요. 그 미국 수출이 아, 그러니까.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TYM이 동양물산 이름이 바뀌었어요. TYM 동양물산. 아, 난 TYM이라고 그래요. 아니죠, 영동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호법 지나서 바로 왼쪽에 TYM이라고 큰 공장이 있어. 아, 거기야. 아, 그래서 저는 TYM이라서 외국계 무슨 농기계 회사인 줄 알았어요. 아, 동양물산. 뭐 예, 옛날에 저 오래된 주식이거든. 그리고 우리가 줄여서 똥물이라고 그랬어요. 아, 형님. 그러니까 TYM. 아니, 그러니까 왜 그건 아니죠. 주가 좋지 왜 그래. 아니,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 사원분들도 계시고. 아, 옛날에 20년 전에 그랬단 말이야. 아, 그건 전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TYM. 사과 한번 하시죠. 디어를 능가할 수 있는 TYM으로 성장하시기를 앙축드립니다. 됐습니까? 앙축. 네. 그러니까 어제 그 상한가 간 이유는 작년 1년 이익을 1분기 만에 달성해 버렸어요. 와, 대박이네요. 와, 그래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국 수출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증권사에서도 이제 호평이 나와서 추가로 7% 오르는데, 다만 이제 다른 농업주는 다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TYM을 제외하고는 사료나 뭐 비료나 이런 쪽은 이제 국제 효과가 좀 떨어지고 농산물 가격이 좀 약간 이제 안정되면서 좀 빠지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리오프닝 섹터도 오늘 조금 일부 부진한데, 중국 소비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이 좀 주가가 오늘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두 개 섹터, 그 농업 관련주하고 중국 소비주가 좀 안 좋고,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주가 흐름은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도 한 2% 정도 올라가고요. 가스공사도 2%. 그래서 이 유틸리티 섹터도 좀 모처럼 한전은 이제 뭐 에너지 전반적으로 이제 원전과 수소 이쪽을 강화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전기료를 올릴 것 같더라고요. 예, 올리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전기료 인상 기대감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은 그냥 뭐 특별히 장이 한번 보자. 정프로를 좀 아, 근데 여기 화면에 다 담지 못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여기 말고도 또 있거든요. 아,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다 보이시죠? 근데 파란 것도 일부 있긴 있는데 파란 거는 아주 얇고, 네. 얇고 빨간 거는 빵빵 가요. 빵빵. 매드팩도 5%. 그런 날이 있군요. 와. KMW 4%. 아까부터 조금 덜하네. 통신 장비는 조금 밀리고 있어요. 뭐야? 통신 장비 약간. 아니 상한가 한번 가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번을 점점 왜 아까보다 좀 많이 빠지? 아니겠죠 설마? 그래도 좀 가겠죠 오늘은. 네. 네,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네. 자, 대한제강도 조금 가고. 자, 하여튼 뭐 정프로는 오늘 괜찮습니다. 네네. 아래프도 없고. 아, 자, 리포트 좀 살펴볼까요? 네, 안 그래도 이제 오늘 그 신한금융의 고용민 연구원님이 그 보고서를 썼어요. 근데 이분이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한 달 전인가 그 5G 장비 보고서 한번 저도 소개해드렸는데 거기에 나왔던 내용이 이제 현실화된 거죠. 그때 이제 제4 이동통신이죠, 미국의 DC 네트워크.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수주했다라는
이제 뉴스가 실제로 좀 떴고 네? 버라이즌 작년에 9조 원인가 8조 원 수주 받았었거든요. 이번 거는 1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실적이 잡히는 거는 하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소외 기업들은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뭐 삼성향 기업들 뭐 RFHC나 기가레인 뭐 에이스테크 이런 기업들이 좀 거론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뭐 큰 역할을 했다라는 뭐 언론 보도도 일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끝이 아니고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는 것 같고요. 이 DC 네트워크스는 어쨌든 이거를 발주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미국 당국으로부터 투자 관련 의무 조건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투자를 무조건 해야 되고요. 23년 6월까지 5G 기지국 3만 개를 구축을 해야 되고 미국 내 커버리지 70% 달성해야 되는데 이거 미이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조 원 가까운 벌금을 내야 된대요. 이걸 안 하게 되면은 3조 원 맞죠. 22억 달러니까 한 2조 원대 후반 2조 한 5, 6천억 정도. 예, 네. 그 정도의 이제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이제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공급 시점은 어쨌든 올해 하반기. 근데 이 애널리스트분도 올해 하반기로 예상을 했대요. 공급 시점을 이미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과 뭐 크게 차질이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작년 하반기가 삼성전자 그 이 벤더들이라 그러죠 통신 장비 회사들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막 적자도 나고 근데 이제 올해 하반기는 다를 거다. 왜냐하면 DC도 있고 유럽과 인도 쪽에서도 수주가 좀 기대되고 있어서 삼성전자 좀 비중 높은 기업들의 좀 수혜가 예상된다 이런 좀 내용이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의 이제 김명주 연구원님이 이제 제목이 마스크 벗고 이제 편의점 가자 그런 좀 내용인데 이제는 정말 학교로 갈 시간이다. 그래서 이번 달 5월 1일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 고등, 특수학교까지 이제 네. 모두 다 정상 등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뭐 이제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대면 수업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대요. 실제로 비율이 작년 이맘때쯤에 32%였는데 요 올해 1학기는 그렇군요. 60%까지 네. 우리 학교도 5월 말에 개강 파티 하기로 했어요. 어디 학교요? 위스턴 칼리지. 위스턴 칼리지. 5월 말에? 아 개강 파티. 얼마 안 남았네요? 네.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남산에서. 남산에서. 네. 자 사우스 마운틴에서 저희가 네. 개강 파티를. 네. 어 오시는 분께 또 이거 한잔 하십니까? 아니 밥도 드리고. 아 밥도 드리고. 저희가 남산에서 여러분 모시고 뭐 식사도 하고. 네. 삼조교들도 다 출동하고. 삼조교는 누구예요? 김조교, 이조교, 정조교. 아 조교요. 아 저 삼조교. 조교. 염조교도 오시고. 네. 네 남산에 5월 말. 네. 네. 네 위즈덤 칼리지 우리. 위섬 대학에서 네. 네,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리포트 네, 있나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19 기간 동안 이제 편의점 산업 내 그 객수가 좀 하락했던 이유가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이게 좀 매출이 그렇게 좀 기대에 못 미쳤는데 네. 이게 학생들이 사실 편의점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리오프닝하면서 이런 좀 수혜가 예상되고 또 리오프닝과 함께 축제도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콘서트라든가 야외 행사 이런 게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편의점이 그 근방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주말에 없죠. 여기 고수부지 난리더라고. 내가 주말에 네. 출근하잖아 네. 방송하러. 그러면 여기 이제 고수부지 쪽에 보면 이 구름 뭐라 그래 이거 끄는 거 거기에 이제 텐트하고 뭐 이렇게 아, 해가지고 네. 아, 구루마 같은 거에 네. 그거 이제 빌려주는 데가 있거든 여기 네. 공장 아파트 옆에 네. 거기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엄청 많은 거야. 근데 그 옆에 진짜 CU가 딱 있더라고. 그럼 거기서 빌려 가지고 뭘 해? 시우 가가지고 맥주 사고, 야, 어? 그쵸. 네. 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진짜. 아, 좋습니다. 좀 이제 우리도 좀 나갑시다. 네. 아, 그래서 내가 사실 네. 어제 그 저 홍사훈의 그 경제쇼, 네네네, 한번 꼭 한번 오라 그래서 한번 나왔는데 그런 아유, 얘기 했거든. 저도 봤습니다. 어? 이게 뭐 모바일 온라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대세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급하고 예. 긴 반동의 기간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코로나 뭐 30만 명, 40만 명 했잖아요. 미국하고 유럽이 당한 것 치면은 예. 미국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110만 명 육박해요. 그 어마어마한 예. 거거든 사실. 그래서 그런 기간에 우리가 또 이 반대 방향의 비즈니스나 반대 방향의 투자 계획을 좀 살리긴 살려야 되지. 예. 그죠? 이거 사실 제가 볼 때 5G도 코로나가 계속되면 안 되는 거지. 맨날 안 되는 이유가 집에 들어가서 설치 못한다고 그런 거거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거야. 네, 사실.
위드 코로나입니다 이것도. 네, 5G도 이제는 좀 리오프닝 갈 때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많이 설치가 돼 있고 사실 이제 미국이나 인도, 그러니까. 일본은 거의 안 돼 있거든요. 한참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편의점 쪽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5월 달부터도 좀 본격적으로 이런 좀 매출이나 객단가 좀 증가할 것 같고 또 물가가 오르는 것도 편의점에 좋대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단가들이 올라가니까 판매 단가들이. 네. 그래서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고서 중에서 그 한국투자증권의 김성근 연구원인데 이거 이제 미국 정치와 관련된 이제 투자 전략인데요. 그 11월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결과는 거의 지금 나오는 걸 보면 공화당이 다 가져갈 가능성이 높대요. 4라운드. 아, 그러니까. 예,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수세에 몰리고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 때문에 인플레를 지금 못 잡고 있어서 가장 지금 응답자들도 대부분 인플레이션이 제일 문제다 이렇게 다수가 좀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민주당에서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인플레를 낮출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못해서 상하원 다 뺏기면 으흠. 바이든 행정부가 그리드락에 빠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 이게 이제 교착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교통 혼잡 상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1월 전까지 이제 민주당 중심으로 뭔가를 좀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가장 좀 적극적으로 할 거는 그 아직 통과 안 됐던 BBB 법안 으흠. 사회복지 예산. 요게 이제 좀 재편이 돼서 부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아마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수요를 누를 수 있는 그런 좀 정책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세금을 좀 더 걷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포함된 법안이 좀 계속 거론이 되고 네. 있고 지출 관련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좀 이게 아직 좀 통과되냐 마냐 뭐 얘기들은 많은데 여기에 근데 신재생 에너지에 태양광 풍력만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 저장하는 ESS 우리나라 뭐 한국이 잘하죠. 그리고 전력망 원자력 수소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통과되면 이제 10년간 지속이 되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또 물가를 낮출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천연가스 수출 증진이나 석유가스 생산 이게 이제 뭐 얘기들은 많은데 이쪽에 대한 투자도 아마 늘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인플레를 낮출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민주당 중심으로 좀 펼쳐질 수 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민주당도 좀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으니까 좀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은 높은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프라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대요. 전력망 특히. 그래서 한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일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전력망 네. 관련해서. 그래서 미국 전력망 투자에 수혜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 기업들은 요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한국투자증권 한번 자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위즈덤 칼리지는 김상균, 최준영, 임남식, 장동선부터 김경일, 문은혜, 박세익, 오윤서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9명에게 9개월간 매월 하나의 지혜를 16시간씩 깊게 배우는 144시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보력과 판단력, 실행력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지혜를 얻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꾸준하게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해 보십시오. 업무가 바빠 놓치실까 걱정이시라고요. 핵심 내용만 모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부담 없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요즘 새로운 배움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는 매월 하나의 지혜 5월부터 꾸준하게 강의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고요. 상세한 내용과 수강 신청은 3프로TV 앱과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